내가 하려고 마저 이 사회에 봉사를 하려고 객을 잡고 사는 사람이야. 또 어떻게다가 그 사람들이 총무부 직책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러시네. 명예봉사단으로만 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조끼도 안 주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용빈 사람들을 저 사할린 사람들을 네. 여기 부패에서 작년에 연말인가 어버이날인가 저 네. 경로잔치를 해줘서 한 100명 휴먼시아 일단지에 많이 계시죠. 버스로 들어오고 네. 나도 자꾸 오래 이제 난 일해주러 오라는 줄 알고 옷을 입고 갔더니 하, 꼭 붙잡아도 앉혀놓고 그러시네. 가만히 있다 잡수구만 가래. 아. 그래, 그날 거 가서 잘라도 먹었어. 아.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쪼끼를 내주더라고. 적십자 쪼끼를? 쪼끼도 안 내줬었어. 그냥 사복 입고 가서 청소하고, 거기도 가봐요. 꽃 심은 건 다 내가 심었어. 일단지요? 아니, 적십자 봉사던 사무실. 아, 네, 네. 그 이하관. 어, 그리고 운동장 그, 앞에. 근래도 개나리 심은 데도 거두 파고 심어놓고, 내가 가물으면 수요일 날도 가지고 손 밑에다가 다 네. 심고 네. 그쪽 공, 운동 맞은편에 개나리 꽃 있는데도 죽었어 일부가. 그래가지고 그걸 다 치우고 내가 꽃을 심고 물을 계속 줘잖아. 올해 날이 가물어서 그 요도 지금 저서부터 저 앞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가로수 밑에 다 심어가지고 바다 횟집에서 저 정문까지 네. 심었어. 근데 누가 자꾸 뽑아가 꽃을요? 그럼 여기저기 제천중학교 여기 옹병 밑에 담장 밑에도 다 꽃을 가꾸셨다면서요. 그 봉강초등학교 시에서 꽃 키우는 걸 꽃 몇장 어, 차로 가지고 가서 실어다가 그걸 심어줬더니 좋아가지고 오세요. 이리 피트. 네. 그 내가 거기 가서 보도보고 가는데 풀 하나 둥씩 뽑아주고 네. 그럼 그 저 예비군 훈련장 있는데 거기서부터 대보명가 그 다음에 또 쭉 이 알로 내려오면 그 저 20년 돼서 그 도로가 우리 이사 오던 애 그 도로가 났어. 네. 산업단지 가는 네. 게 그 비석을 세워놨어. 네. 그 대원대학교 간판 밑에 비석을 네, 세워놨어. 그게 풀이나 이래 덮인 걸 내가 다 뽑아내고 꽃을 심어놨어. 아, 꽃을 양쪽에 보면 얼마나 네. 이쁘게 심어놨어. 그 풀이 이랬었어요. 그럼 그 양쪽에 간판 또 사과 못하지 주지. 지금은 코스마스가 아주 예쁘게 폈던데요. 그 지금 저 한방축제 헤매동 할 적에 오면 네. 시에서 구경 갔다 오는 사람은 거기 주차하기가 또 좋잖아. 예, 차 대기가 그러니까. 내가 매일 가 사는데 오는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고 그거 대놓고 그 꽃밭에서 사진 촬영해. 오늘도 차라고 갖고 맛있더라고요. 이 하소리 쪽에서 막 새벽에 가다 보면 꽃물을 막 다 뽑아가. 꽃을 그래. 뽑아간다고요? 그리고 왜 뽑냐 그러니까 많아서 뽑아간다. 아니 그럼 부잣집에 돈 많다고 그거 가서 가지고 가면 도둑놈으로 몰리는데 이건 내가 불명히 심어놓고 갖고 온 건데 쥐니 와서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다 그러고 쥐를 만날라니 못 만나서 뽑았다 이래야지. 계속 많아서 뽑았다 그래. 아니면 지금 사시는 데 가서 여기 서부동이잖아요. 예. 서부동인데 예. 그쪽은 용두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용두동에 그렇게 또 그래 애착을 가지시는 이유가 아니, 있어요? 여기 했잖아. 네. 첫 번에. 아 여기를 제천중학교 여기 서부동 구절했으니까. 나는 권희필 시장님하고 같이 컸어. 아 그러셔요? 고명리서. 네. 그 양반 이장 볼 때 난 농사짓. 원래 고명리가 그럼 고향이세요? 고향이 아니야 강원도. 아 강원도가 고향이신데 아, 고명리에서 사셨어요? 어, 어른들이 이사. 고명리 어디 한천 있는데? 어, 한천. 예. 네. 제천엔 그래도 제일 유망한 데가 1차 한마. 1차 산업단지, 네. 2차 산업단지, 네. 이제 3차 산업단지까지도 생긴다 유수가 나오고 이런데 세명대학교가 그래도 우선 최고가 아, 네. 옛날엔 철도사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을 택한 거예요. 그래 그쪽을 또 관심을 어, 두셨구만요. 내가 원래는 9살에 유교가 나가지고 초등학교를 한 3년 다니다 못 댕겼어. 아. 그래가지고 복지관에 나온 오복집하는 김동근 씨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분들이 읍사무소 군에서 내주는지 요래 한 10장 폐지되는 거 기억리온 1, 2, 3, 4 도하기 빼기 네. 이런 거 있는 거 한 10장 10장 정도 되는 거 내줘가지고 기름 조금 도와줬겠지. 호롱불 켜놓고 그 사람들이 여름으로는 일하고 밤으로 한 10살 됐을 적에 양학을 배웠어. 아, 그래가지고 네. 이제 간시 초등학교는 한 3년 된기다 말아서 그때 뭔 공부를 하나 일어났지 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말을 간시 하시더라고. 너는 착하니까 냉기냐. 그저 밥 먹고 살걸랑 콩 반쪽씩 농구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사회 봉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 그래가지고 제천 들어와가지고
첫 번에는 부모가 엄청 그리워가지고 경로당, 복지관, 여기 마을 사람들, 내 승용차에 네 번씩 태워가지고 온천을 갔다 와서 아. 1년에 한 번씩. 그럼 한 10만 원 없어져. 아. 기름 사놔야지. 나도 가서 온천 해야 되잖아. 다섯 사람 온천 해야지. 밥 사드려야지. 어떤 사람은 술까지 사다가 그래 술까지 사줘. 그래가지고 5년을 했다가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한 자꾸 말이에요. 뭔 접촉사고 나든지 사고 나면 당신은 끝난다 이거요. 보험이 안 들어서.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6년째는 식구를 들이고 내가 고아로 컸으니까 저 고아원 있잖아. 네. 재천여원. 그 외국 여자가 왔었죠. 네. 그 여자 있을 때 봉투 하나 가지고 거기 가서 해가지고 시에서 이거 세 번 심어요. 그럼 네. 이거 용역회사에서 해. 네. 그 사람들 사람들이 가지고 하면 그거 다 인건비 받아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엄만한 돈이 들어가. 네. 그래서 나는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봉사는 돈 받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야 시분도. 네.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치고 들어가서 호박하고 뭐 이런 거 따면 저기 저 조사장 있지 하나에 되는 네. 그분이 조국현 사장님. 어, 내가 잘 알아. 짜장봉사. 짜장묘. 네. 거기 이제 호박 따다주고. 적십자 봉사단에 또 어른들 칼국수에 그럼 거기 따다주고. 거기서 또 호박 따가지고 거기 갖다 주신다고요? 자전거로. 아, 저기 네, 네. 그 이제 내일 가야 돼 또 따다가. 내일 수요일 날 이제 짜장 봉사하는 날이니. 어, 또 자전거 아침에 새벽에 가서 이제 호박 따다가. 따다가 줘야 돼. 그럼. 그리고 적십자 봉사단에도 아. 칼국수니 따가지고 가지. 네. 이 우리 복지관에도 따다주지, 천주교에도 따다주지. 아. 어, 그래서 겨울에 내가 눈을 여만 치는 게 아니오. 우리 쪽에 복지관 앞에도 가서 새벽에 치고 온다. 눈 거기도 눈 치시고. 여기 제천중학교 그 부문 있는데 여기도 치시고 새벽에 그 거기 아보면 왜 병원이 하나 있어 산부인과인지 청전동 있는 엄마가 거기 청소래 새벽 4시면 이리 와 내가 눈 치다 보면 아이고 아버 이러시네 또 한 눈 치시니 이랬다 조금 더 거짓말 안 해 천주교 앞에도 이제 가끔 갔다 쳐줘 네. 천주교도 200원인가 받고 그때 증심을 좀 해줬다고 해 그러다 이제 극빈자들 아주 돈 안 받고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요 가톨릭에 간 있는 어, 거기 천주교 어 200원씩 의림동 성당 예 네. 그래서 이제 먹고 추고 파고 이제 거기서 농사 짓면 아. 우린 절대 파는 게 없어 요 동네 다 알아 호박 따가지고 오다가 신월리서 어떤 많은 사람 만나 무조건 다 집어주는 거야 그냥 드시라고 그럼 아 그럼 참 절대 파는 거 우리는 여기 여도 물 받지 저도 물 받지 네. 그래서 이제 파가다 놓고 물을 탄다고 저 안에도 그리고 그 이 물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 호들의 물 쓰시게 다 쓰는 거요. 아 그래서 이런 그래서 물을 받아 놓으시는구나. 수돗물도 전략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물 때문에 곤욕 치를 것도 없어. 전 국민이 다 이렇게 물을 애끼가지고 받아 놓고 쓰면 물을 많이 쓰. 그러니까 이 물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그 꽃밭에 물 주고 그럴 때 이걸 쓰신단 이걸 말씀이죠. 그림 주지. 아. 여기서 뭔데, 아이고, 저까지 들고 가자면 팔이 아프게 팔이 바다에 집까지. 그 여기 자전거에다 싣고 가셔요. 양쪽에 들고 가죠. 들고 가신다고? 다 돼 있어, 조리가 또 양쪽 도리.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주위 사람들이 날 보고 바보라 그래. 왜 10원도 안 받고 그 짓을 하냐 이거요. 또라이니까 그 짓 한다.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일 한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옆 사람 다 말할 텐데. 그래도 그 저기 그렇게 길 가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진 꽃을 보면 그래도 또 흐뭇해하는 사람들이 흐뭇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많은 편이 좋다 그래. 어, 아 좋죠. 작은 사람은 동네 사람들도 그래. 댕기는 저 나무 집 앞에 눈이나 쳐주고 이, 남한테 인사 구부릉구부릉하고. 그런데 그냥 꽃이나 키우면 그거 다 인간 저하로 아주 발바닥으로 본다 이거요. 이 동네에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거길 한번 산책을 갔다 오더라고. 이것도 돈 얼마나 받고 하느냐. 내가 꽃을 심고. 그런 사람은 돈 뺏기 모르는 거요. 그게 10원도 안 받고 한다 이거. 아 그걸 왜 남이 보면 욕하라고 그걸 돈도 안 받고 하냐. 바보라 그런다. 그러면 만약에 모종이 필요하면 모종 사야 되고. 아니, 씨 필요하면 씨를 사야 되잖아요. 아, 다 자급자족하지. 거 가서 얻어와. 나는 이제 좋아. 아, 그래요? 차를 가지고. 네네.
그럼 트렁크에다가 조수 속에 운전 뒤에 이렇게 갑발 이런 걸 깔고 실으면 한 100포기 이상 가지고. 그리고 와서 신다 보면 서로 달라 그래 앉을 수도 없고. 막 세 폭이 남았는데도 여 신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여 사람 많이 되겠구나. 달라 그래. 그럼 어떻게 또 줘야 돼? 이건 80원가 키로야. 키로에? 예. 그럼 여기 한 몇 키로 정도 돼요, 지금? 한 10키로, 15키로 되지. 그러면 이게 15키로면 1,000원이야. 그럼 내가 지금 올해 적십자 봉사단에 20만원 기부했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 쓰라고. 적십자 봉사단에다. 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20만원을 기부하셨다고요? 기부. 이렇게 폐지 모으셔가지고? 그럼 뭘로 해. 아이고. 그런데 그저 동사무소에서 알지도 못하고 거기 그 갑발 덮어놓고 그걸 좀 모아가지고 연말에 또 한 돈 10만원 더 하려고 예산을 하고 있는데 아 젊은 사람이 한 40대 좀 넘은 사람 우리 아들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장 치우라고 말이오. 그 왜 그러냐. 뿔이 났어. 어르신은 동사무소를 하면 한 대여섯 번 타져왔다 이거에 5, 6년 동안에. 5시 됐는데 이제 가만히 앉았다 6시 되면 퇴근을 해야 되는데 나다듬시 일에 입고 들어간 놈이 모정뚱한 놈이 땀을 흘리고 들어가가지고 주석 밑에 도어걸. 그래 거기 지금 쓰레기 갖다 놓은 게 이렇게 난장판이 돼서 내가 치우려다가 매 수번을 치워봐도 안 되고 이래서 내가 언제든지 올라 그러다가 지금 왔으니까 선생님 우리 가서 한번 확인 좀 하자. 안 갈라 그래. 그럼 안정적으로 나는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을 확인해서 잘 보러야 돼. 그래서 그것도 뭐 무슨 왜 여러 개가 깨 나가겠네요. 에? 무게가 깨 나가. 네? 아이고 10kg가 많네. 아니 자전거보다도 리어카가 더 많이 싫지 않아요? 근데 꽃밭을 댕기느라고 리어카를 못 사니. 아 또 이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꽃밭을 다 보셔야 되니까. 그럼 그러니까 자전거로 가야지. 차를 댕긴다 기름값 때문에. 네. 차로는 안 돼. 차로는 안 되고. 네. 그리고 차를 댕기면 이걸 못 하잖아 또. 네. 그러니까 자전거를 하는데 이게 위험해요. 가족들은 못하게 하는 걸 내가 이제 그래서 나는 직장을 그렇게 오래 뭐에 다녔어도 손가락 하나 안 잡혔어. 내가 여기 김상광산을 다니면서 공부도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했더니 그게 전국에 퍼져가지고 부산 파이프 공장이 아주 내라 하는 회사에서 날 기르고 고가이가 뭐, 내, 저 입지도 잘못 쓰는데, 그때 여자들이 7,000원, 남자들 11,000원, 난 2만원 주고. 예, 엄청나게 받으셨네요. 지금도 최근대로. 그런 바람에 이 집도 샀지 않거든요. 아. 우리 식구는 애들을 23세인가 낳고 안 낳았으니까 사는 한 30대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가려고 그러는 건 하나도 안 벌고 저축만 해가지고 내 혼자 벌어가지고 여섯 식구 대학교도 가르치고 먹고 살고 집 사고 그랬죠. 아버님은 천상 일꾼이시네 그죠? 네? 일을 즐기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부문시야 질직이야. 네. 용역회사에서 나갔는데 용역회사 반장이 사무실에 오래 점심시간에 갔더니 그 최고 높은 사람이 어르신네 이틀만 쉬라 이거요. 전화번호 좀 남겨주고 이렇게서 나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정식 직원으로 당기잖아. 용역 안 가시고 그 바로.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많아도. 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울하고 제주도 큰 공사가 터지는 바람에 다 철수하고 나 하나만 맡겨놓고 그걸 해서 그래가지고 나는 전화가 옴잖아. 워낙 아들이 살다 보니까. 그니까 맨날 저 중국 사람하고 뭐 인력회사에서 사람 지원해 주는데 한 20명이 받아가지고 온 사방 그 800세대를 짓는데 그 아파트가 어디 어디 배치시키는 건 뭐 자는지 일하는지 모르고 전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서울로 뭐 제주도로 가자 그랬는데 안 했어요. 가족들이 못 가게. 그럼 이제 또 박스를 이래 모아 놓으시면 누가 또 가져가요? 아니요. 또 싣고 가셔야 돼 또. 고물상에 가서 가끔가다 리아카를 가져가서 요도 고물상에 있고
리아카에 와서 아, 리아카에다 또 이제 또 가져가서 또 예. 파시고 예. 어. 한 리아카 가져가면 한 돈만 원대 한 리아카 완전히 가득 실으면 200kg면 14,000원 그럼 한 리아카 가득 싣고 가시면 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키로수에 따랐지 아, 그렇죠 근데 나이 몫이나 올라막도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200kg 실으면 14,000원 아니요 그잖아 네. 700, 700kg면 네. 100kg면 7,000원 그러면 한 며칠에 그거 보러 그러면 한 달에 한 뭐 한 20만원이고 뭐 한 15만원이고 뭐 그거 내가 용돈도 없어 그래 저축해놨다가 이제 정신 좀 차단해 조금 여유가 있어 기부하시고 아이고 10만원 해도 많지 않죠 그래서 연말에 야 9월 달이니까 10월 16일 이제 석 달 남았잖아 네. 그 안에 어떻게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또 하시려고 기부를 10만원이라도 더 해서 아이고 그래 거기 누구요 양 회장인가 기자 나이 머리 허였니 빼빼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 안 보이더니 네 양승달 기자 어, 그분이 날 그렇게 고마워해서 그 적십자 봉사단에 가서 저 하는 걸 건너 다녀왔었어 어떻게 네. 봐도 그리고 요 짜장면 주는 짜장면은 수요일마다 매번 가셨어요 거기는 꼭 가셨어요 저도 오고 저도 그래서 네. 하여튼 나이 많은 사람이 고막도 따다주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날 그렇게 했는데 저랑 몸이, 같이 일했었어요 아 그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오 네. 그래 몸이 자꾸 나도 엄청 약해지는데 그분도 약해지더라고 9월 초에 돌아가셨어요. 네. 자전거 이렇게 그냥 여기다 두셔도 돼요? 아, 여기 저기. 예? 어디 안 묶어놔 오셔도 돼요? 묶어놔요. 예? 여기가. 아니 그래도 뭐 밖길에도 뭐 채워놔야 돼요. 아 여기. 아 묶어놓는 게 있으세요? 네. 아 번호키가 있으시구나. 일단 안전에 대해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시네요, 그렇죠? 아, 내가 저 김산 군부대 있는데 그 광산에 대한 일찍에 죽었긴 했어요. 그 발파해가지고. 하는데 대꾸질 했다고. 네. 할머니, 손님 오십시오.